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용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용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사연 상황. 두 개? 두 개입니다. 지금 보내주시면은 바로 또 이 같이 분석이랑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몇 분 다셨거든요. 보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었는데 아 마침 없다니까 이제 보내보겠다. 여러분 종영하기 전에 빨리 네, 그분에게 달려있네요. 네, 막차 타시기 네. 바랍니다. 밑에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해 주시고요.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곱슬님 안녕하세요. 강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계 정세도 말씀해 주셔서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용 소장님께서 여러 유튜브에 나오지만 이상하게 남이에서 하는 방송이 더 편하게 들리는 거는 맹구님과 신성미 상담사님 덕분이겠죠. 두 분께도 감사드려요. 북한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셔서 북에 대해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제 성격이 뭐 아니면 돌아서 그런지 북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자본의 노예가 된 한국보다 일상생활이나 직장 문화가 더 소평적인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의 문화가 살짝 부러운데요.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부러울까요? 부러워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댓글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용기 있게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북한의 문화가 부럽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는 세상에서 너무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러울 수 있잖아요, 그냥 보고. 그렇죠. 그런 얘기 꺼내면 이제 막 잡혀가는 세상이니까. 북한 사람들도 한국이 부러운 점이 있을까요? 뭐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아, 그쵸. 그러면 뭐 반응 중에 부러움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잘 산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네, 그래가지고 뭐 북쪽 사람들은 드라마를 그렇게 판타지 같은 게 없잖아요. 사회주의라서 아, 리얼리즘.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것들만 있다 보니까 남쪽 드라마를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다 2층 집에다가 하인도 있고 마당에 잔디밭 크게 있고 자가용도 여러 대 있고 막 그런 게 다 그렇게 사는 줄 안다. 그리고 또 갈등 구조가 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갈등 구조 네, 자체가. 이제 그거는 부러워하지 않고. 아, 그건 부러워하지 않고. 그게 제일 재밌는 건데? 갈등 구조는 무서워한다 그러고. 아, 그래요? 뭐 저렇게까지 서로 미워하지? 뭐 그런 거는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고. 그래도 그런 걸 보고선, 야, 다들 저렇게 사나 봐. 잘 사는 사람들에 네. 대한 거를 화면으로 보면서. 그게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저도 드라마 보면 부럽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나랑 비슷하네? 같은 감정을 느끼시네요. 북한 사람들. 그래서 일부 탈북자들은 와가지고 집을 그런 걸 줄 줄 알았는데 안 줘가지고 놀래고. 아. 약간 배신감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집을 주는 거니까 사는 게 아니니까 남쪽에 저런 집을 산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그거라 이제 그 김현희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열대 과일 먹는 게 부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은 수입을 자유롭게 많이 하니까 열대 과일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북쪽은 열대 과일이 잘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배급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어렵게 먹었대요. 열대 과일을.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싸다. 그런 거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요. 수입이 안 되고 경제 봉쇄가 돼 있다 보니까 네네. 자유롭게 그런 거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겠네요. 저 예전에 그 기억인데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그 KTX 그 고속열차 타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왜냐면 북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기간 산업에 대한 좀 부러움 이런 교통이나 발달돼 있는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부러워한다는 도로망 같은 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집약하면 경제적 풍요에 대한 약간 부러움이죠. 그거는 어쨌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네요. 경제적 풍요로움이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도 좀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댓글 네, 미라클 디자이너님 맹구님 윤석열에 대해 분노하시던 분이 문재인에 대해 과하게 분노하지 말라고요? 앞뒤가 안 맞네요. 민주진영은 적당히 까라고 하시는 건가요? 뭘 위해서요? 네 오해를 크게 하신 것 같아서 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사람입니다. 남북관계가 그때 당시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서
남북의 교류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금강산 갈 생각에 굉장히 들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그래서 정말 분노가 상당하고. 근데 여기서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지적했던 거는 극한, 극단적인 분노. 그런 거는 사실 저는 기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뭐 느끼시는 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맹목적인 추종을 하다가 맹목적인 부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조금 더 그 에너지를 더 써야 될 때 쓰면 그렇죠. 더 좋은 경우도 많으니까요. 민주진영을 적당히 까라고 하시는 건가요?는 아닙니다. 말을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까줘야 돼요. 그리고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은 청산해야 됩니다. 아, 더 강하시군요. 네,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네, 오해가 풀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 읽겠습니다. 네, MS리님. 와, 그래서 북한이 포갑정권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왜 탈북하나요? 북한 군인들은 왜 총 맞아가면서까지 목숨 걸고 탈북하나요? 포갑정권이 아니라면 그 나라에서 도망 나올 이유가 있나요? 뉴스에 북한 주민들의 획일적인 표정과 몸짓, 그게 권위주의적이고 포갑적인 나라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나요? 그동안 김태영 소장님의 심리 분석 감탄하고 상당 부분 동의했지만 요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네요. 네,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얘기 좀 한번 나눠보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몇 명이 탈북하면 포갑정권이 아닐까요? 몇 명이 탈북하면? 탈북하면? 포갑정권이 아니려면? 그러니까 몇 명 이상 탈북하면 포갑정권일까요? 뭐 있어요 기준? 없죠. 없죠. 한 명이라도 하면 포갑정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런지 어쩐지 모르니까. 두 명? 세 명?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의 탈북자. 왜 그저 그 이전에 직계는 없냐 하면 없어요, 탈북자가 거의. 아, 1995년. 이전에는 거의 없어요. 뭐 기껏해야 뭐 이웅평이라든가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있죠. 한 번씩 비행기 몰고 나오고 내려오고 이런 고위급 탈북자 그런 몇 명 빼고는 거의 탈북자가 없으니까 직계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95년 전에는 직계가 없고 95년 이후에 이제 본격 직계를 하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니까 25년이죠. 25년간 총 남쪽에 들어온 탈북자 몇 명일까요? 33,060명입니다. 33,060명. 이게 어느 정도죠? 25년. 그러면. 자, 그러면 같은 시기 9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소위 탈남자라고 할 수 있는 말하지마 왠지 질 것 같아 이민자 이민자 이민을 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그 기간도 37만 5,455명 장난 아닌데 450명. 너무 10배가 넘었습니다 10배죠? 네 그러니까 포갑정권은 어딜까요? 이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단순한 오히려 남쪽이라고 기준하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그 기준을 볼 수 없네요 그 나라에서 뭐 빠져나온 사람이 몇 명이니까 거기는 뭐 악마가 살고 있고 포갑정권이고 이런 단순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 논리를 적용할 거면 전 세계에 다 포갑정권일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25년간 3만 명 이상 안 빠져나간 나라는 없어요 다 그 이상이죠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중기준입니다 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좀 나오면 봐봐 저놈들은 포갑정권이지 미친놈들이지 욕을 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고 뭐 그런 이중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사실 같은 시기에 자살자도 거의 30만에 달해요 남쪽은 그럼 이민자 자살자 합치면 거의 뭐 60-70만이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기준이 뭐 탈북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포갑정권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체제가 뭐 싫고 이래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고난행군 시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뉴스 얘기도 하셨는데 남쪽에 보도되는 뉴스 화면들은 매우 제한적인 장면들만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상정을 하셔야 되고 근데 진짜로 막 그 군인 하는데 막 다양한 표정으로 하긴 또 좀 그렇지. 그렇지. 다양한 표정 지내면서 누가 망가지나. 풀로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잠깐씩 보여주는 장면들은 최대한 안 좋은 것부터 보여주는 게 많고요. 경직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 유명했어요. 찍어오는 거를 색깔을 이상하게 조정해서 악의적으로 방송한 사례도 있었고요. 약간 무채색으로 바꿔가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보도된 몇 가지의 뉴스 화면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그렇게 TV에서 봤는데 애들이 완전 맛이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또 탈북자들의 몇몇 증언만으로 또 학술적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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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각종권이다. 이런 증거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단편적인 일면만 보는 네. 그리고 또 이중 기준이고 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쪽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그 천국이길 기대하는 것 같은 심리가 있나 봐요. 그 정도쯤 돼야 한국도 한 명도 없어야지 네. 왜 완벽한 나라를 왜 이게 나와 왜 나오는 거지 대체 이런 식의 이 목숨 걸고 나온다 이거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민 가거나 이런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보죠. 우리나라 범죄 영화 보면 그 범죄자가 얼른 튀어야 다 배 타고 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걸어서 못 나가니까. 아 그렇죠. 북은 걸어서 나갑니다. 중국으로. 중국으로, 그렇죠. 러시아로. 네. 그 강이 얕은 데는 그냥 무릎까지밖에 안 온대요. 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도망치기가 좋아요. 훨씬. 마음먹으면 넘어가요. 생각에 있는 막 이렇게 추적하고 이런 느낌이 아닌. 아니, 거기는.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경이 사실 얼마나 넓은데요. 거기는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되게 느슨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당도 생기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 장사하는. 아, 그리고 뭐 멕시코, 되고. 미국 간에 뭐 경비가 없어서 자꾸 넘어가요, 미국으로. 필요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못 막아요.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실상 탈북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육지로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남쪽은 배로 가지 않으면 일본이나 이런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탈북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휴전선을 넘어와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공간은 없잖아요. 그런 것만 탈북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탈북자들의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여기 총 맞아가면서까지 목숨 걸고 네, 탈북한다. 뉴스에 나오는 막 그런 장면. 간혹 나오는 병사.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대부분 범죄자. 그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네, 저번에 거. 내려온 사람은 그 귀순한 사람은 그 배에서 20명이 뭐 죽인 그 사람도 있었죠. 살인자, 선자. 살인자. 네, 살인 선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섞여 있는데. 드물죠. 드물데. 네. 그런 사례들을 치면 뭐 다른 나라들은 없나 이거 제의가 그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없냐 이거예요. 네. 우리 뭐 이종섭도 나가고 미국에서도 하는데. 그럼 다른 나라로 간 사람이 없냐 이거죠. 생각해 보니까 자 뭐 획일적인 표정 이렇게 단편적인 걸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 인스타그램 보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도 우리 어디 가서 다 그 이렇게 사진 하나 이상한 거 찍어서 네. 보도하면 획일적이죠. 우리 아버지가 여행을 곳곳에 다니시는데 네. 늘 획일적인 표정으로 사진을 한 사실로. 근데 사실 요새는 통일 전망대나 이런 데만 찾아봐도 그냥 흔히 보도되는 그런 열병식 장면 말고 일상적으로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보도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으면 사실은 접하기는 어렵죠. 일상적인 보도들은 대부분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북한에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여행 그 길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도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을 여기까지 하고 사회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된 얘기긴 한데 너무 안 다뤄볼 수가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한동훈 심리 분석은 저희가 총선 직후에 마감했는데 다시는 다뤄보게 됐어요. 아, 나타나지 말라니까 자꾸 네. 나타나가지고. 많이들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진의 각도를 그 도서관에 간 거죠. 도서관에 가서 사진의 각도를 보면은 거의 한 바퀴 빙 돌아서 찍힌 사진인데 여러 곳에서 찍어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둘러쌌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돌면서 찍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왜 도서관에 가서 저런 짓을 하는지 일단 궁금했습니다. 왜 저러는 건가요? 금단현상이라고 해요. 관심에 대한? 우쭈쭈뽕 맞다가 네. 막 사람들 박수 쳐주고 사진 찍고 좋았잖아요. 네. 한동안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총선 전까지. 이게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이제 살다가 갑자기 잊혀진 사람이 됐으니까 네. 얼마나 사진 찍고 싶겠어요. 관심도 받고 싶고. 셀카도 찍고 싶고 진짜. 네. 근데 뭐 또 총선 때처럼 나와서 찍으면 당장 욕을 먹을 게 뻔하니까 좀 뭔가 고상한 모습으로 네.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보기 하는 중이다. 자기가 다시 등판해도 되는지. 분위기 좀 보려고.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사진 던져주면서 나 살아있어. 어때? 뭐 이러면서 분위기를 보는 그런 차원이다.
반응을 보려면 강남 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국민들의 분위기를 보려면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호남. 호남은 못 가죠. 못 가고. 발도 못 들이죠. 아. 네, 그런 생각도 분명히 봐야 되지 않을까. 저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한동훈이 낀 이어폰 있잖아요. 네. 저 이어폰 아세요? 몰라요. 저게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해서. 아, 그래요? 아, 여기다 이렇게. 네,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이어폰 귀에 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깥에 소리도 들리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두 개가 소리가 다 나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도서관 가면은 바깥에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어폰을 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 저 주황색, 두 번째 사진 주황색으로 네, 이렇게 네. 뭐가 머리 걸쳐져 있잖아요. 네. 그 저 상태라는 거는 바깥의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들었네요. 고개도 돌려도.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반응하나 이거 책에 절대 집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렇게 되면. 아, 그렇죠. 뭔가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건 보통은 아니에요. 보통은 책 읽을 때 누가 불러도 몰라요. 그렇죠. 몰입하면. 근데 고개 돌리는 거 보세요. 그러네. 누구지? 안 불러도 한 바퀴 둘러볼 만도 하네요. 누가 날 보고 있나 혹시 이런. 그렇지. 저 밑에 저기 책 고르는 저작년도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나가셨는데. 근데 이 어쨌든 뭐 나름대로 연출하려고 애를 썼으나 네. 책을 안 읽는다는 사실만 네. 보여준 네. 연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진짜로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 저런 식으로 안 하죠. 도서관 바닥에 주저앉아서 보든가. 네.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자세가 좀 책상에서 달라요. 봐요. 이런 책상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놓고, 뭐, 메모도 좀 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지. 저는 책을 의자에 들고 보진 않으니까. 저거는 딱 미장원에서 파마 이렇게 머리 얹어놓고, 잡지 넘길 때 딱 접어주게 나와요. 베개 올려놓고. 그러니까 진지한 책이 아닌, 그냥 까시거리로, 아우, 시간, 아우, 언제 파마 끝나? 아우, 빨리 넘겨야지. 그럴 때 딱 저렇게 앉아서 보잖아. 연출용,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참 자기가 지적인 인간이라는 걸 연출하고 싶었을 텐데. 그랬나봐요. 연출이 잘못한 거죠.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저 장면을 보고. 도대체 도서관에서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하고 있냐. 이제 다음에 또 뭐 할지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 출마설이 있더라고요. 네. 요새 이제 직구 금지라든지 KCN 관련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글도 페북에 게시를 했대요. 한동훈이 진짜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하는 건지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한동훈을 미는 사람들 무슨 생각일까요? 한동훈이 자기 혼자 힘으로 결단을 내려서 총선에 출마하고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싸울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겁이 많아서. 다만 뒷배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테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면. 네. 그런데 누가 도와줄 것이냐. 한동훈을 내세워서 쉽게 하면 간판으로 내세워서 네. 뭔가 떡고물이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밀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너무 싫고 또 이제 안 될 것 같고. 이쪽엔 마땅한 애가 없고 그래서 한동훈이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미 한동훈과 좀 붙어서 좀 윤석열과 싸웠던 사람들 윤석열한테 지켰을 거 아닙니까? 못 갈 사람들 네네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근데 결정적으로 조중동이 밀어주냐가 중요하죠. 조중동이 한동훈을 선택하고 밀어주느냐 아니면 이번 총선의 과정을 보면서 안 되겠다 쟤는 이렇게 생각해 버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중동은 원래 한동훈을 엄청 처음에 뛰었죠. 밀었죠. 엄청 그러다가 뛰었죠. 욕하기 시작했죠. 네, 너무 못해가지고. 그 총선 이후에는 한동훈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몇 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어려운 점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한동훈 너라도 날려버리면 대안이 없으니까 머리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까미 안 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 이제 질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봐도 윤석열도 저렇게 도서관 가서 저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걔는 식당 가서 술 먹지 식당 이거 얼마예요 뭐 이러면서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조중동이 태도를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밀어주지도 못하고 윤석열을 버릴 거냐 한동훈을 택할 거냐 뭐 하여튼 이런 기로에 있으니까 네. 지금 뭔가를 선택하기 좀 어려워 윤석열은 버릴 것 같이 지금 행동하는데 네. 여러 가지로 대안이 있어야 버릴 수 있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군요 본인은 하여튼 뒷배가 있으면 당대표는 출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어차피 윤석열이 자기를 용서할 건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가장 오랫동안 네. 윤석열 밑에서 꼬북 노릇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찍히면 끝이다. 이거 알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뭔가 다시 재기를 노려봐야 되는데 사진도 찍어야 되잖아.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생각은 있을 텐데
너무 겁이 많아서 혼자 힘으로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한동훈이 근데 윤석열을 이제 배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미 했죠, 뭐, 배신은. 네, 하고 돌아갈 길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도 믿지 않을 거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그런 대안으로 떠오르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를 공개하거나. 한동훈의 어떤 범죄를 폭로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건 너무 난장판인가? 뭐 그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아.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걸 까면 한동훈이 윤석열 걸 깔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심스러울 겁니다. 아, 그러면 그냥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매장시킨 쪽이 낫죠. 아, 다른 홍준표 같은 사람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밀어서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자식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걸 일단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 네.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조국 대표를 윤석열이 만나가지고 인사하는 장면인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 되게 논란이었어요. 우리 네. 두 상담사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 얼굴의 의미는 뭔가요? 저 표정. 표정을 보시면서 읽히는 심리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얼굴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네. 우리가 이게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굴 분단을 지금 보는 거예요. 얼굴이 반으로 분단됐어요. 자, 위는 분명히 놀란 얼굴이에요. 아, 그렇죠. 놀란 토끼는 저렇게 네. 땡그랗게 떴잖아요. 네. 놀랐다는 얘기죠. 네. 무섭고. 아래는 약간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웃는 얼굴. 그러면 이건 분열이잖아요. 네. 새로운 병이 만들어지네요. 얼굴 분열증이라고. 내가 정신이 분열된 건 들어봤는데 네. 얼굴이 이렇게 분열된 건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위 아래가 다르잖아. 밑에는 네. 웃고 그것도 어색스럽게. 밑에 보니까 한 다섯 단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 아니 물론 이제 자세하게 하면 열 개로도 쪼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개로 쪼개진다 이거. 그러네요. 그래서 눈은 놀랐고. 예. 입은 웃어야 되고. 웃고 아니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 그래서 얼굴 분열증, 표정 분열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매우 심각하다. 그럼 마징가제트 아수라 백작 같은 거. 진짜 처음 보는 표정이야. 저게 2년 3년 동안 윤석열이 네. 등장한 이래. 일반인들은 저거 짓기 어렵죠. 쉽지 않죠. 아, 저렇게 하기 어려워. 저거는 지어낼 수 있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놀랐는데 웃으면서 아닌 척. 친절한 척. 근데 눈의 각도를 보면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게 맞나 싶은데 눈의 각도를 보면 조국 대표 눈을 보고 있지 않아요. 사실 못 마주치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인중 그쪽 보고 있거든요. 고구마. 그러니까 실제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섭다는 얘기죠. 우리 신성리 상담사님도 저는 보자. 딱 보고서는 그 생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모든 그걸 선생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구조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금. 뭔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각기 춤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느낌 같은 거. 사지가 지멋대로 온 거예요. 얼굴이 통제가 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율주행이라 그럴까? 각각이. 예. 네. 아니 이게 조국 대표 사진도 같이 찍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비교되면서 좋았을 텐데. 네. 어쨌든 윤석열이 굉장히 공포에 네. 질려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는 좀 그렇게 보였어요. 네. 공포 질렸을 때 표정도 좀 비슷하죠. 아, 근데 왜 웃냐고 좀. 그냥 보면 볼수록 괴기스러워서 네. 못 보겠다. 눈맞춤을 못한 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눈은 못 봤죠. 자,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사실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너무 웃겨서 그냥 선생님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네,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 폭풍이 거셉니다. 우원식이냐 추미애냐 이 문제를 떠나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여론을 당선자들이 저버린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절반의 당선자들은 이런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우선은 뭐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은 네. 속된 말로 꿀단지 하나씩 받은 거잖아요. 꿀단지 보니까 이제 눈이 맹해지지 멀죠. 아유 맛있겠다 이거. 이제 앞으로 4년간 쪽쪽 빨아먹으면 네. 얼마나 맛있을까. 자 그러면 뭐가 눈에 들어오느냐. 개혁 뭐 이런 게 아니고 4년간 자기 앞에 펼쳐질 꽃길. 이대로 가자. 네, 화려한 인생. 뭐 이런 게 더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 아 정말 실망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정치인들이 공익 추구형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절대적으로 없는 시대인데 네.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이후에 한국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공익보다는 또 국민들의 어떤 뜻, 민심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어떤 마음 이런 걸 앞세우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추미애를 좀 불편해하지 않느냐. 왜 불편해하죠? 이전에 그 추미애가 내렸던 그런 결정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고 개혁에 대한 절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불편해할 것 같아요. 개혁을 하는 사람이 싫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네. 굉장히 강력하게 개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말이나 행동으로 봤을 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뭐 갈등이 싫을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군대로 치면 이제 사령관이 왔는데 적과 일전을 불사하려고 하는 아주 이제 강성 장군이 오면 부대원들 무섭잖아요. 네. 아우 우린 여기서 청소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싸우자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말년 네. 병장들의 심리네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때문에 얼굴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꼴 빨고 있는데 제대하자. 지금 막 나가 싸우자 막 이러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싫을 거 수 있고 또 하나는 추미애 의원이 좀 깐깐해요. 원칙적이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 연병장 구보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군대로 비유하면 네. 굉장히 무섭지. 좀 유들유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데 원칙적으로 잘 못하면 혼나고. 네. 밀어붙이고 할 텐데 아우 피곤할 것 같아. 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압도적인 여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뭐 40, 30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가고 여기가 다 뭐 3, 5, 6이었는데 그럼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선자들도. 아 맞죠. 그런데 내 선택은 니네 선택이 아니야. 이런 심리인가요? 그렇죠.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나는 일단 피곤하는 거 싫어. 이게 후폭풍에 대한 아예 예상도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추미애가 떨어질 줄 몰랐을 수도 있죠. 자기들은. 네, 자기는 이제 소신껏 투표를 한 건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 89대 80이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오원식 의원이 됐으니까 네. 좀 이렇게 힘을 주자면 어떻게 좀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오원식 의원이 돼도 시국이 워낙 엄혹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아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국민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입지는 없을 수밖에 없다. 뭐 협치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원식이 아무리 뭐 온건한 성향에 이런 대화를 중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시대적 요구 때문에 안 싸울 수 없을 것이다.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개혁적이긴 해요. 뭐 비교하면 참 민망합니다만 김진표라든가 박병석하고 비교하면 좀 기분 나빠하시겠죠. 어쨌든 훨씬 더 개혁적인 사람인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또 추미애 의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잘 못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거봐 추미애가 그치. 됐었어야지. 그러니까요. 우원식이 되더니 또 말아먹네. 네. 항상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를 지켜볼 수 있다. 사람들이 비교한다 이런 게 느껴지면 의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당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지금. 네. 그렇죠. 당원들이 잘해야 되고 국민들이 잘해야죠. 국민들이 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이 기회에 우원식 의원 의장도 국회의장도 뭔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감이 별로 없었으니까. 네. 우리가 깜짝 놀라게. 아, 나 추미애보다 더 무섭잖아, 내가. 그러네. 그렇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추다르 큰 저리 가라네. 뭐 이런 이제 이게 나오게 행동을 하거나 잘 활동을 하면 전화해보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우리 그 국민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엄청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지금 막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민심이 뭐였는지 여기 당선자분들이 지금 느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처음 첫 기회를 준 거잖아요. 첫 기회. 네. 근데 첫 기회부터 발로 찬 놈들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분노를 예전에는 분노만 했다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당원들을 만나고 간담회도 막 하고 다니는데 그 현장이 뜨거워요.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하라는 건데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하냐 이런 여론들이 압도적이고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는. 이번에 이제 이어서 하면은 최혜병 특검 거부권 결국 이제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밀리고 국힘당도 다 이탈할 상황이면은
윤석열은 이 책임에서 빼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선에서 끝내고 책임을 묻고 끝내고 그래서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 네 그냥 거부권 행사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거부권 행사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네. 뭐 윤석열이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했죠. 네.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보여준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이니 뭐니 뭐니 다 자기가 그렇죠. 잘했다는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 앞으로 더 잘할 거라는 무서운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이웨이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봤죠. 그래서 윤석열은 정치를 대결, 승패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기냐 지냐. 한번 밀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쟁이라고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즐기기도 해요. 자기가 힘이 있는 조건에서는. 네.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것조차 굴욕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고 네. 한 발 물러서면 계속 물러서야 된다는 또 현실적 판단도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임성근을 밀어준 게 김건희라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성근을 왜 이렇게까지 지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맞아. 자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소문이 파다해요. 아, 김건희 라인이다? 네, 김건희가 밀어줬다는. 자, 그렇다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주인님 지켜야 되잖아. 그럼 이해가 되네. 되죠. 자기를 내던져서라도 지키고 싶겠네요. 나를 차라리 밟아라. 우리 주인님은 냅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걸 물러서면 스톱될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검찰 생리상. 검찰이 지금 약간 윤석열하고 척을 두고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그 분위기가 좀 감지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네. 뭐 같이 죽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막상 시작되고 국민 여론이 진행되면 여기까지만 파세요. 그랬는데 더 파는 경우가 있는 거지. 검찰은 그거죠. 실수했어요. 좀 더 팠네요. 뭐 이제. 근데 거기 보니까 김건희가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려고 하자면 아예 시작을 안 한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이번 국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꿀단지를 한 100개 이상 마련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공직 그 있잖아요. 이것저것 기관장들. 그거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떨어진 의원들 회의하고 캐비넷을 협박도 해서 아주 다 잡을 가능성이 네. 있는데 뭐 준비를 재의결 들어가는 때까지 엄청나게 하겠죠. 안 되게. 그래서 이번 국회 때는 의외로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진짜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될 텐데요. 정말 이게 계산이 안 되는군요. 네. 이제 탄핵으로 한 거죠. 이제 그 서로 지금 그 벼락 끝에 달렸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지금의 윤석열의 모든 행동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이래도 날 탄핵 안 할 거야?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쉬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뭘 더 하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나 좀 시켜줘라. 너 진짜 힘들다. 9시 출근. 9시 출근 하지라는데 뭘 9시 출근이에요. 거의 진짜 급급이에요. 네. 글로 분위기를 자기 스스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결국에는 지금 얽혀 있는데요. 김건희가 결국 공식 활동을 재개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전에 김건희가 등장한다. 이거는 이제 역공 준비가 다 끝난 거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검찰 수사 라인이 완전 전격 교체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신호탄인가 싶어요. 네, 비서회담을 통해서 협치하고 공치 제안과 국회의장 선거 결과라든지 조국 대표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까지 뭔가 이 라인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윤석열 정권의 반격, 역공의 구상은 어떤 걸지 뭐가 준비가 된 걸까요, 지금? 자, 우선 뭐 김건희가 사진 찍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계획 준비 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보고했겠죠. 주인님 다시 사진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들어보자. 뭐 어떻게 할 건데. 윤석열이 막 얘기하니까 뭐 타당성이 있어 보여. 김건희가 오히려 윤석열보다 현실적이니까 들어보고서 뭐 저 정도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나가서 사진 찍을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으로 사정정국을 만들고 보안정국을 만드는 게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민정수석실을 최측근을 기용해서 김지현이라는 사람을 갖다 봤고 뭐 사정당국을 장악하는 그 기관으로 삼을 거고 네. 이미 검찰의 물갈이를 통해서 검찰 장악도 했죠.
이런 걸 장악해서 사정 전국을 당국을 손에 다 넣은 다음에 사정 전국으로 나오겠죠. 여기 플러스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면서 와해시키는 공작도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수 대연합을 새롭게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뭐 전쟁이라도 일으킬 심산이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할지도 몰라요. 윤석열이 끝을 모르는 사람이다. 한계를 모른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살벌한 전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구상 속에 최혜병 특검을 받는 것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조건부 수용을 하고 적당히 수사해서 윤석열만 빠져나가는 그런 다음에 이제 딜을 하고 근데 저는 윤석열이 이 판을 깨고 있는 게 아닐까? 이 큰 그림을 그리는 또 세력들이 여러 가지 보수 대연합도 하고 윤석열도 이제 긴거리도 날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날라고 막 이런 것도 다 윤석열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윤석열 스타일 아니죠. 아, 윤석열은 그런 판단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네, 밀어붙이는 쪽이니까. 네, 이 거부권도 윤석열만의 성격적인 문제는 아니겠다.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국 대표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 이 개헌을 갑자기 제안을 했고 그 내용이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된다. 아, 이게 너무 기시감이 들어요. 박근혜 탄핵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열심히 탄핵 투쟁하고 있는데 명예로운 퇴진, 명예로운 하야하시라고. 근데 조국 대표의 이 발언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이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 느슨 탄핵 정국을 되게 느슨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 이런 방안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4년 중임제면은 윤석열이 얼마나 더 하는 거예요? 2년이죠. 2년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이 3년 차니까요. 근데 3년은 너무 길다 하는 말과 안 맞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사기예요. 일단 본인이 한 말과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은 이렇게 해줄 의향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윤석열 살려주고 싶은 마음 없고요. 뭐 설사 살려준다면 지금 내려오면 또 몰라. 살려는 드릴게요. 명예를 줄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명예로운 퇴진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 조국 대표의 발언은 그간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했던 약속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이게 1년 일찍 종식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조기 종식을 1년 근데 그걸 개헌을 통한 조기 종식을 주장했으니까 아니 근데 국민들이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핵이란 줄 알았지. 나 바로 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그럼 조국혁 씨는 지지한 사람들이 4년 기다리려고 지지한 거 아닐 텐데요.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는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국혁신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전국이 전면적인 대결 상황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꺼내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긴 빼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대표가 오히려 해야 될 일은 그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자신이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좀 쇄빙선 역할 좀 했으면 좋겠다. 개헌은 저는 4년 중임 때 찬성이거든요. 저는 개헌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일단 끌어내린 다음. 그렇죠. 윤석열이 끌어내리고 국힘당이 청산돼야 4년 중임제가 안정화돼요. 그렇죠. 윤석열이 두 번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그래서 당연히 탄핵 후에 개헌. 이게 맞는 구호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방도와 지금 단계를 그 서로 단계들을 좀 다르게 밟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국민들이 쭉 견인해 나가지 않겠나. 이번에 보니까 조국혁 신당이 광주에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 총선 이후에 하는 걸 보고 지지도를 선택을 하셨을 텐데 약간 미비하죠 지금. 활동 자체가 자꾸 대화 협치 윤석열이 술 먹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 이제 4년 중임제 개헌까지 딱 꽂은 거거든요. 이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다.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빠르게 이제 탄핵 전선에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불법 행위들에 대한 녹취록이 폭로됐습니다. 장시호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자기한테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없는 사실을 혼자 지어낸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에는 녹취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그 당시 상황과 매우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담동 게이트, 첼리스트 사건 기억나시죠? 이것처럼 덮고 가고 싶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장시호 녹취 들으시고 좀 어떻게 좀 이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물론 녹취에 나온 내용이 100% 다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뭐 거짓말을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과시용 뭐 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위험한 요소들, 검증해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검을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녹취록 때문만이 아니고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의 카톡이나 네. 뭐 메시지네요. 네. 이거 자체로만 봐도 굉장히 이상해요. 오빠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 김영철 검사가 그랬대요. 편하게 불러라. 편하게 대해라. 근데 오빠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오빠가 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장시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아니 피의자가 담당 검사로 오빠라고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피의자 검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서 편하게 대하라면 네. 아빠 그러세요. 아빠 그러면, 삼촌. 아 삼촌, 뭐 저는 뭐 편하게 대하라면 어이 동상. 머리가 뭐 많이 빠졌네 뭐 이러면서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일단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네. 것들이 메시지를 통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녹취록과는 달리 명확한 팩트거든요. 그리고 뭐 굉장히 긴밀한 사적 관계에 있을 거라는 걸 짐작하게 해주는 대화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일단 검사로서는 지금 조사 대상이에요. 네. 네, 탄핵 대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네, 이건 해야 됩니다. 너무 심각해요. 내용이. 녹취록 하나만으로 이러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매우 심각한 검사 비리, 권력 비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저는 그 녹취 들어보면은 장시호가 이제 쭉 얘기하는 그 톤이 있거든요. 그 톤이 너무 김건희 같은 톤이더라고요. 또 말투가? 오빠도 일치해. 네, 말투가. 그러니까 낮고 목소리가 낮고 그냥 일상 얘기하듯이 뭐 별일 아닌 것 같이 쭉 그냥 말을 되게 길게 여러 가지를. 네. 그런 느낌도 비슷하고 약간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다 말투를 어디서 배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과시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정말 거짓말과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보면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아, 나 지금 좀 아, 나 오빠랑 지금 통화 한번 해볼게. 잠깐만. 막 이런 식이야. 그리고 한 시간 후에 다시 전화해서 내가 통화를 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건 빼줄 수 있대. 형사권은. 그게 약간 느낌이 그런 포장과 과대 이런 것들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 짝만 짧게만 들어봤는데 무조건 인상적인 것은 뭐냐. 욕을 잘하더라. 장시호가. 계속 욕을 하대요. 표현이 굉장히 저급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김건희 녹취록은 그렇게 욕은 많이 안 해요. 기자랑 통화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 여기 지 친구야. 친구. 이 사람 모르지. 이제 김건희 또 더 나와봐야 되는데. 그렇지. 더 나와야지. 가르치는 했는 사람인데 뭐 욕을 안 했겠어요. 장시호 김영철 요 검사 사건은 앞으로 확실하게 이제 밝혀져야 되는 상황 같아요. 왜냐면 김영철만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느낌이. 그렇죠. 네. 이미 한동훈 얘기가 나왔어요. 네. 거기 안에도 이제 한동훈 얘기가 있는데 장시호 발언에도 나왔고 메시지도 아마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관전 포인트는 네. 검사가 피의자랑 이런 부적절한 관계와 모해 위증, 위증교사 이런 것들을 불법적인 행태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김영철 검사만 네. 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검찰 내부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사건들을 조작해내고 네. 정치적 네.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는 네. 게 되게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네. 유턴사에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월북하는 심리학. 오늘 원래 마지막 시간 하려고 했는데 막바지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써놓으셔가지고 네. 오늘은 마지막 전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심리를 여러 방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북한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다음 방송 때도 마지막 질문도 이제 본질적인 그런 체제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곧 붕괴할 거다. 지금도 주장하거든요. 내일 모레 붕괴할 거라고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날 거다. 경제가 어려워서 망할 거다라고 망한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네, 안 망했고요.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근거로 두 가지를 드셨는데 북한의 인민들이 북한 정권을 반대한다. 다른 이유는 경제 봉쇄를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해결했거나 아예 근거가 없었거나. 아예 근거가 없었거나. 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북쪽 뭐 인민들이 정권을 반대한다.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증거나 근거가 없어요.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민들과 이 지도부를 갈라서 보고 지도부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인민들은 착한 사람이니까 해방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를 안 하겠죠. 반대하겠죠. 근데 정권을 반대한다는 증거들이 서방세계에서 제시를 못하고 있죠. 탈북자들의 몇몇 증언 빼고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뭐 매수당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강요당할 수도 있고 네.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개의 발언만으로 이걸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권을 광범위하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몇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국민항쟁이 있었느냐. 그렇죠. 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북쪽에서 유명한 국민항쟁이 없어요. 없죠. 네, 기억이 없죠. 서방에서 제시를 못했죠. 있었으면 사진 안 찍을 리가 없죠. 인공위성이 인공위성이 샅샅이 보고 있는데 그 시위 장면 같은 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국민항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해방 전에 오히려 해방 직후에 남북 분단되었을 때가 그때 신의주 학생의 거라 그래가지고 반공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직접 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해서 수습을 했어요. 그게 유일하죠. 북쪽이 건국된 이래에는 대중적인 항쟁이나 분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반대 세력도 없어요. 보통은 이렇게 국민적 반대를 받으면 그런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 세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국내에서 싸우든 국내에서 탄압이 너무 심하면 망명에서라도 네. 싸워요. 다른 그쵸. 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이 북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망명정부 정도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세력이. 망명정부를 구성할 만한 인재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있으면 뭐 조작해서라도 세워볼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서 맨날 북쪽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네, 뭐 뒤집힐 거네,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하네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만한 세력이 없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건 헛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는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렵다. 내부에 그렇게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에도 별로 없을 뿐만 지지가 네. 오히려 높은 편이고 그걸 대변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가 국민적 저항도 없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서방 세계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뭐 국민들이 정권을 반대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왜 반대할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포괄 정권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국민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애쓰는 정권이냐 국민들을 그쵸. 아니면 국민들을 못 살게 막 압박하고 착취해서 자기들만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정권이냐 훨씬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데서 북쪽이 만약에 전자라면 그냥 고난행군 같은 어려움은 겪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 전반을 잘 살게 하려고 애쓰는 정권이라면 네. 국민들이 미워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만약에 북쪽 주민들이 정권을 그렇게까지 반대했다면 고난행군 때 북쪽 정권은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어야 되죠. 배고파서 무너질 거면 그럼 그러네. 그때 무너졌어야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니까 그 당시 아마 폭동이 일어나거나 했어야죠. 그렇네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서방의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봉쇄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고난행군 시기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북쪽 경제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대까지는 남쪽보다 오히려 경제가 더 좋았잖아요. 네. 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고난행군에 들어가면서부터 역전된 거죠. 그래서 엄청 어려워졌는데 그 경제 봉쇄를 어떻게 북쪽이 해결을 했느냐. 그 당시에는 봉쇄가 정말 강력했는데 그거는 원래 북쪽이 처음부터 경제 개발 노선을 자립경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노선을 취했습니다. 자체 중공업. 그것 때문에 소련하고 싸웠거든요.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소련에서는 포메콘이라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나라들을 다 경제 공동체 비슷하게 끌어들였는데 말이 경제 공동체지 사실은 수직적 분업체계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중요한 건 다 하고 네. 너희들은 그냥 후진 거 해라. 네. 농업이나 뭐 경공업이나 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그 반대하고 중공업 하겠다고 우리 따로 그때 소련이 막 방해를 해요. 차관 다 끊고 석유 지원 끊고 심지어는 뭐
비방 중상 그리고 북쪽 당대회 사람을 파견해서 비판까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뭐 사회주의 아니다 이렇게 하며 그래서 뭐 하여튼 북쪽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죠. 네. 지금이 더 사이가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 과정에서 북쪽은 자립경제를 추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행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고 자본주의권이 봉쇄를 들어가자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하면 자립경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소개하면 제철이 문제가 됐어요. 코코스 수입이 금지되면서 코코스가 없으면 제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북쪽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으로 제철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철을 빡빡하고 있어요. 주체철이라고. 네. 자체 기술을 개발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 자원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거죠. 자기네 자원으로 자체 기술을 개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요새 보면은 막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슨 차량 뭐 아파트 엄청나게 건설과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 쇠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 쇠를 마음껏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체철이죠. 뭐 그런 식으로 외부 봉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오히려 자립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만들었군요. 하자 우리 힘으로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고난행군 시기를 거치고 엄청 고생을 했지만 오히려 경제의 자립성이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 북쪽은 고난행군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경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부터는 눈에 띄게 성장을 해요. 그 후유증은 다 이제 가시고. 근데 지금은 2010년에서 한 10년 넘게 지났죠? 네. 15년 다 돼가요? 네. 다 돼가는데 지금은 북쪽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제 환경이 고난행군을 할 때로 치면 북쪽 역사상 가장 안 좋을 때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나쁜 국제 환경을 맞이한 적이 없어요. 북쪽이. 그래서 고난행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북쪽 건국 이래 가장 유리한 국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러시아와 네, 중국과의 러시아, 관계가 네. 역사 이래 제일 좋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회주의 때보다 더 좋아요. 네. 두 나라하고 사이가. 아, 이제 그러고 또 그다음에 제3세계라든가 이런 데도 아주 상황이 좋고 또 반대로 미국과 서방세계는 거의 몰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 환경이 너무 좋아요. 북쪽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좋거든요. 지금.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반면에 남쪽은 80년대 후반이 때부터는 역사상 가장 좋은 국제 환경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진영이 다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를 먹을 때 한국을 별동대로 내세워서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꿀물 쫙쫙 빨아먹었을 때예요. 그때가. 그게 박정희 시대가요? 아니 이제 80년대. 80년대 어르신들이 이제 전두환 때문에 잘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제정세가 그래서 80년대 90년대가 네. 아주 좋았어요. 네. 국제정세가. 그래서 뭐 사회주의 시장도 열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았죠. 중국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한국에 처한 국제환경은 역사상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왜? 일단 미국이 망해가고 있고 지원해주던.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옛날에는 약간 떡국물 줬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뜯어가는. 네. 떡국물도 안 주고. 첨단 기술 뺏어가는. 가져가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라인도 뺏어가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중국 같은 나라들은 부상해서 한국이 먹고 살던 시장을 치고 들어오고. 네. 요새 알리가 한국에서 엄청 싸게 팔잖아요. 네. 그래서 직구 금지도 막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대혼돈내식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은 계속 부상하면서, 브릭스 같은 나라들은 부상하는데, 한국은 윤석열 쫓아가면서, 윤석열이 대미 추종 해결을 하면서 결국에는 국제 이 조합 변화되는 국제 정세에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면 한국은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쪽이 경제 봉쇄로 망한다라는 얘기는 2010년도에도 틀렸지만 지금엔 더더욱 틀린 얘기다. 이미 경제 봉쇄 풀렸어요. 풀렸다고 보니 맞습니다. 안 지키고 있죠. 다른 네, 나라들이. 네. 유엔에서 그 제재를 감시하는 위원회도 중지됐어요. 미국에서 안 지키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막 제재들을 다 안 지키고 업체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북한으로 네, 계속 부품을 보내는 상황들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네. 저번에 뭐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이 북한제 미사일이라면서 지읒이랑 112인가 뭐 숫자가 적혀 있는 거를 북한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분해해 보니까 미국 인텔
최신 칩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2023년에 개발돼. 그래서 미국산, 러시아산, 중국산을 북한이 그걸 가져와서 조립을 해서 수출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 사실은 뭐 일단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긴 해요. 뭐 좀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사실이라고 하면 더 웃긴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이라고 하면 제재가 하나도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언제 갔냐 이래.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재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서 사실상 제재는 무력화됐다. 끝났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 중국도 아마 제갈 길을 갈 것 같고요. 중러 정상에 만나서 북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했잖아요. 대놓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 경제는 오히려. 그래서 네. 다시 역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경제에서. 네. 남북이. 이게, 그래서 북한이 망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이 망한다는 전제로 치면은 앞으로 그럼 북한이랑 어떻게 지낼 건지 이런 계획 수립이 다 잘못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망할 나라랑 무슨 수립, 무슨 수교를 내요?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것 때문에 이제 피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핵협의를 왜 했냐면 갈루치가 나중에 얘기했죠. 북쪽이 망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래서 했더니 안 망해. 네. 그래서 미국이 피본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고생 엄청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망한다 망한다를 무슨 적으로 생각해서 뭐 아 좋은 일 시키고 싶고 아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살려면 그렇죠.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살 길은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네.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북방 진출을 하고 브릭스 진영과 경제 교류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망해가는 미국, 일본, 뭐 유럽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네. 가져가만 그렇죠. 가기만 하고. 근데 이게 우리 살 길인데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이거든요. 새롭게 시작되는 네. 그 브릭스 진영은 이쪽 기회를 스스로 문을 닫고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살행위죠, 사실은. 네. 그래서 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보도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 북한은 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막 굶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가짜뉴스를 믿지 마시고, 진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그런 보도들을 좀 찾아보시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답이 나오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네, 이번에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선노동당, 우리 이제 뭐 당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나라의 정당과는 좀 다른 개념처럼 보이더라고요. 흔히 당원이 되면은 이제 권력층이 있고 특권층이 있다.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북한 보도를 보다 보면 당원의 영광을 지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양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당원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당원에게 들어가 아파트 준다? 이상하죠. 우리나라 정당의 개념이랑은 너무 다른 네. 정당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급 대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계급 대립이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죠. 자본가 빌 게이츠하고 저와의 대립. 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굉장한 사람 같아요. 아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빌 게이츠를 못 따라잡겠더라고요. 내가 빌 게이츠랑 더 많이 일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재산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 좁혀지질 않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빌 게이츠는 자본가라서 그래요. 네. 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간극은 메울 수 없는 간극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대립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형적이죠. 자, 그러면 당은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두 개 이상은 있어야죠. 당연히 다당제가 네.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정당 만들면 노동자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자본가의 이익만 관철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다당제가 필수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도 다당제가 필수인데 이거를 사회주의에 적용해서 다당제를 안 하면 독재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네, 그렇죠. 근데 사회주의는 자본가가 없고 노동자하고 뭐 따로 대립이 없죠. 생산수단 국유화돼 있으니까. 네. 자본가가 없죠. 계급이 없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 국민이 공무원이에요, 그냥. 네, 네. 100%. 그러면 당은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공무원당 하나. 공무원당 말씀해. 공무당. 네. 공무당 하나. 공무원당. 이 조선노동당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는 당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옛날에 소련도 볼셰비키라는 정당이 하나 있었던 거고. 딴 당이 있어봤자 그건 크게 의미 없어. 그 당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대책이라니까. 당을 만드는 거를 제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북에도. 특히 요구가 없으니, 특별히 요구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죠. 북쪽에도 천도계 청구당이라고 있어요.
있죠, 있죠. 아. 그래가지고 남북 교류 모임 하면은 종교 담당으로 나오세요. 네네, 거기서. 그분들이 종교 쪽이죠. 천도교, 천도교. 천도교. 네. 왜냐하면 옛날에 북쪽에서 독립운동할 때 네. 천도교에서 엄청 많은 공헌을 했어요.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력도 꽤 있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했죠. 애국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 아, 이름 사회 뭐죠? 무슨 당? 네, 무슨 있어요. 당 하나 더 있어요. 어, 근데 어차피 힘이 크지가 않아. 네, 그렇죠. 그 압도적인 거는 조선노동당이죠.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이 제일 크죠. 그런데 당은 있고 네, 그 있어요. 안에 있긴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크게 성장을 못하죠. 왜냐하면 공무원당이 제일 클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뭐 공산당으로 붙이든 뭐 노동당으로 붙이든 무슨 당으로 붙이든 사회주의 사회는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거대 정당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보통 영도 정당, 뭐 지도적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당이 민주주의를 다수렴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한 회사 내 노동조합 두 개 안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하나 하면 그 안에서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당은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민주당 같은 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당은 그 사회를 완전히 이끌어 나가는 지도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고요. 북쪽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당에는 어떤 사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중적 신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엄격하게 심사되고 추천받은. 그래서 입당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후보당원이라고 해서 또 2년간 검열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전 국민이 당원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수혜가 났는데 당원 추천을 받아야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 당원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잘 때 일어나서 빗자루질이라도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천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신망과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원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해서 후보당원. 후보당원하고 2년인가 3년 검열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충실히 역할을 잘 해내면 정당원이 되는 거예요. 와, 그럼 그렇게 어려운 명예롭다 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돈 내면 가입시켜준 거랑 좀 달라요. 여기. 그러니까요. 네, 우리 들어가기 쉽잖아요. 근데 왜 되려고 하냐면 그게 명예,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쪽에서 노동당원이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가 봐. 공동체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영예롭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당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고난행군 시기 때 북쪽이 당원이 가장 많이 죽었잖아요. 인구 비례 중에서 압도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안 무너진 거예요. 그 사회가. 만약에 고난행군 때 당원이 제일 적게 죽었으면 무너졌어요. 지들만 했으면. 네, 무너졌죠. 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요. 노동당 타도했지. 근데 당원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게 없으면 국민들을 죽어. 주민들을 죽어. 당원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 솔선수범. 2, 3년을 솔선수범한 당원이라면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군대 얘기를 들어보면 당원들이 하는 일이 신병들 처음 들어 힘들잖아요. 훈련 받고 오면 바로 뻗는다는 거예요. 코골고 막 자는데 신병들 양말 보면 엉망하니까 아닙니까? 거기서 양말이라 안 하고 뭐 갖는 게 있대요. 발사계가. 그거를 빤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근데 왜 들어가느냐. 존경받으니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어디서 한번 봤냐면 남쪽에 계신 그 장기수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양하지 않은 사회주자들 있죠. 이 할아버지 한 분이 BBC 방송인가 하고 인터뷰하는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당원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리고 돌아가서 뭘 하시고 싶냐 하니까 밀린 당비를 납부하고 싶다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사실 당원에서 시킨 일을 한 것 때문에 내려와서 40년인가 옥살이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당에 대한 원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당원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이득 보는 거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당 옥살이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제일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당비를 그동안 못 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당에 보고를 못 했다 제대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나 당원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우리는 남쪽에서 맨날 당원 되면 뭐 특권 받고 특권층이고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당원이 이렇게 감옥에 40년간 살고 그러고도 당비를 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평양에만 특권층이 산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당원들은 다 평양에 산다 그랬어요. 네, 인구가, 평양만 보여주는 거라고. 왜냐하면 인구가 때 얼마 안 됐거든 평양이. 근데 지금 인구가 되게 많죠. 평양이 꽤 늘어난 거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양이 다 당원이라고 할 수 없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아파트로 줄인 것 같은데. 아.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당원이다. 새 집에 들어가는 사람 전체에서. 근데 지금 농촌 마을도 인터넷 사진 한번 보시면 검색해 보면 북쪽에 농촌 마을 다 새로 짓고 있거든요. 엄청 이쁘게 지어져 있어요. 헐고 다 새로 짓고 네. 있어요. 그것도 다 당원들만 준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당원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원이 한 2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 설득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당원이 특혜를 늘 받고 뭐 배급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막 2만 값 이런 데 나오면은. 그랬으면 고난행 그때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보도를 찾아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지금 최근에 새로 평양에 집들을 많이 짓거든요. 네. 근데 네. 집을 짓는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당원으로 입당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원의 영예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네. 군대에서 뭐 죽은 특출난 공을 세웠다든가 네. 모범적인 행동을 했다든가 네. 이럴 때 이제 추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더 열심히 살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런 것 치면 특혜라고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지. 뭐 사실 고생한다고 봐야죠. 네, 더. 고생을 받는다. 아, 돈도 더 뺏기고, 당원비, 당비 내야 되잖아. 돈도 네. 더 뺏기고. 아, 돈도 더 뺏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도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명예. 북한은 그런 명예를 되게 자존심, 명예, 이런 거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명예가 무슨 자기를 막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명예가 아니라. 이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이제 자식들 오늘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은 거 보면서 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아. 먹는 거 보면서 이제 뿌듯해하는 그런 네, 명예. 네.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인 사회주의 그 체계라면 그런 게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 돼야 되죠. 잘 안 되는 거. 소련은 그렇게 안 해서 망했잖아요. 네. 중국도 꼭 그렇게 됐다고 네. 볼 수 없죠. 북한이 그러면 이전 사회주의랑 이제 비교해서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나 봐요. 관료주의라든가 뭐 그런 거하고 많이 싸웠죠. 그래서 북쪽 자료들, 문헌들 보면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내내 관료주의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련하고 싸우면서도 소련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로 관료주의를 꼽잖아요. 북에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사회주의의 정당, 그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당, 그 당이 그 당이 네. 관료주의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북쪽에서 나온 자료 보고 그렇게 써놨어. 네. 그게 얼마나 그 경계를 느꼈습니까? 관료주의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룰 건데요. 네. 북한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또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일 수 있어요. 특히 당원과 같은 관련된 얘기.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체계다 보니까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게 뭐 가능해? 이게 유지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예, 진짜 그래서 막 거짓말로 찬사하는 느낌이 드는 네네. 거죠. 그럴 수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탈북자들의 증언보다는 외국의 이것도 외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당원들을 만나면 어떤 반응인지 그리고 특히 남북 교류 당시에 남쪽의 사람들이 북쪽의 당원들을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원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당원이고 잘 안 밝혀. 티를 안 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 관리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관리들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럴 거라고 보는데 맞아. 실제로 만났을 때 가장 겸손하고 이런 성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당원이었다 이런 진술들도 있거든요. 진술이라고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언도 그 이상해. 남북 교류 시기에 만났던 그런 사례들을 네. 한번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 들었는데 지금 사연이 두 개 남았습니다. 종영 전에 여러분들 주저하셨다면 지금 보내주셔야 사연 상담이 가능합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